대월 왕국은 이제 없다. 북쪽에서 온 폭풍이 그 땅을 어둠 속으로 떨어뜨렸다. 내전으로 갈라져 있던 대월 왕국은 명황제의 눈을 끌었다. 그는 불과 연기를 뿜는 무기로 무장한 대군을 보내 대월을 정복하려 했다. 베트남인들은 이러한 위협에 무방비였다. 외국의 병사들이 마을에 와서 땅을 차지했다. 베트남 귀족들은 협력하고 풍족해졌지만 백성들은 고통받았다. 침략자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성스러운 것들을 파괴했다. 베트남인들에게는 영웅이 필요했고 그 영웅이 바로 레러이였다. 레러이는 귀족 출신이었으나 적과 한편이 된 귀족들을 경멸했다. 명군이 왔을 때 그는 북쪽에 있는 가족들의 영토로 피신했다. 그리고 그 고원에서 그는 중국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무르며 저항군을 조직했다. 대규모의 명군대에 비해 수가 너무나 적었기에 레러는 게릴라전을 선택했다. 그는 명의 진영을 습격해 보급품을 빼앗아 배고픔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주었다. 레러의 저항군은 백성들에게 저항의 씨앗을 심어주기도 했다. 저항은 느리게 시작되었고 조그만 성과밖에 얻지 못했지만 레러이의 명성은 매일 높아졌다. 백성들은 그를 평정왕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옛 왕국의 왕좌에 앉기를 원했다. 명은 저항군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항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를 토벌하기로 했다. 명은 전투에서 베트남 저항군을 꺾었고 저항군은 어쩔 수 없이 시린의 산속 요새로 후퇴했다. 명의 대군에 포위된 상태로 외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서 레로이는 암울한 상황에 놓였다. 보급품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며 명의 대군은 요새의 성벽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레로이와 저항군의 종말이 임박한 듯했다. 패배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레러이의 부관 레라이와 그 부하들이 나머지 베트남 저항군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은 말에 올라 명의 공성부대를 향해 정면으로 최후의 돌격을 이끌었다. 뒤이은 혼란 속에서 레러이와 나머지 군대는 요새의 하수시설을 통해 탈출할 수 있었다. 그 돌격을 목격한 이들이 말하길 베트남 선조들의 영혼이 레라이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말을 달려 명의 창병 대열을 향해 몸을 던졌다고 했다. 레러이와 베트남인들에게 아주 슬픈 날이었다. 많은 것을 잃고 저항 끝에 남은 것은 잿더미와 동료들의 시체들이었다. 하지만 7인에 대한 이야기는 베트남 곳곳에 퍼졌고 저항의 불꽃을 피웠다. 베트남인들은 더 이상 명의 점령을 참고 넘기지 않았다. 베트남 백성들이 레러이에게 모여들었다. 오래전에 참전한 용사들부터 무기를 들 만큼 자란 소년들까지 다양했다. 레러이는 명군의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저항군의 기술을 이용해야 했다. 저항군은 하노이의 예수도를 공격할 예정이었다. 하노이는 점령되고 명의 남부 점령군은 본국과 연결이 끊어지고 말았다. 명의 황제는 자신의 장군들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노했다. 그리하여 황제는 가장 유능한 장군인 왕통을 베트남으로 파견했다. 왕통은 북쪽의 유목민들과 여러 번의 전쟁을 치렀으며 전술에 뛰어났다. 레러이에게 도전할 자가 있다면 왕통뿐이었다. 레러이가 하노이를 점령하자 명군은 남쪽의 도시와 큰 마을의 성벽 뒤로 후퇴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명의 장군 왕통이 오기를 기다렸다. 레러이는 빠르게 행동해야 했지만 명을 얕보진 않았다. 주둔군은 화약을 많이 비축해두었으며 왕통의 군대는 포위된 도시들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진군 중이었다. 레러이는 자신을 따르는 농민들을 명의 정예군도 상대할 수 있는 군인들로 신속하게 변모시켰다. 화약이 잘 보관되어 있는 큰 성체를 점령한 레러이는 여러 주요 도시를 추가로 점령하고 왕통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다. 왕통은 자신의 위치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단 후퇴하여 보급선을 강화하고 부대를 회복했다. 현재는 전투가 없었다.
레로이는 남쪽으로 더 진군했고 왕통의 군대가 가까이 붙어 따라가며 힘을 키웠다. 레로이의 지휘하에 베트남 저항군은 농민 무리에서 진정한 군대로 거듭났다. 이들의 전함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이들의 갑옷은 햇빛을 받아 빛났고 이들의 화기는 쌓여 있었으며 화약도 충분히 비축되었다. 마침내 레로이는 명군의 예봉에 맞설 준비가 된 것이다. 왕통은 레로이의 뒤를 쫓았고 숨어있는 호랑이처럼 그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다. 레로이에겐 시간이 많지 않았다. 시간을 끌수록 명의 병사들은 점점 더 모여들 것이다. 그는 빠르게 군대를 강화해야 했다. 위험한 시도였지만 레로이는 명의 주둔군, 북쪽의 군대, 서쪽의 적대적인 부족들을 처리하기 위해 병력을 나눴다. 왕통이 기다렸던 것이 이 순간이었다. 그는 분리되어 약해진 베트남 부대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다. 모든 어려움에도 레로이의 장군들은 명군을 막아냈다. 명은 많은 병사들은 물론 장군까지 하나 잃었다. 이 패배로 명은 두 번 다시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저 레로이의 확정된 승리 앞에서 남아있는 것을 지켜낼 뿐이었다. 추가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왕통처럼 능력 있는 장군조차 베트남의 군대를 막아낼 수는 없었다. 동부는 명의 마지막 요새였다. 왕통은 구원군을 요청했으나 레로이가 북쪽 방면과 해안선을 차지하고 있는 한 증원군이 올 경로는 없었다. 하지만 왕통의 요새는 방비가 단단했고 보급 상태도 좋았다. 이 요새가 충분히 버틴다면 지금 출발한 새로운 명의 군대가 베트남의 포위를 깨고 레로이와 그 부하들을 다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마지막 한 번의 전투를 남겨놓았다. 베트남의 운명이 곧 가려질 것이다. 명군은 패퇴했으며 그들의 마지막 요새는 함락되었다. 레로이와 왕통은 비로소 처음 대면했고 휴전에 합의했다. 둘은 서로에게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8만이 넘는 명의 자녀 병력은 이제 베트남의 자비에 운명을 걸어야 했다. 레로이는 관대했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다. 그는 명의 장군들을 연회에 초대했고 명의 병사들을 해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했다. 그는 수송할 선박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이미 잡혀있는 명의 포로들도 석방했다. 명은 황제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레로이는 알고 있었다. 황제의 체면을 살리면서 베트남의 미래를 보전하기 위해 황제에게 호화로운 선물을 보냈고 대월을 명의 독립적인 제후국으로 책봉할 것을 제안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치르는 사소한 대가였다. 레로이는 황제가 되었고 그 왕조는 수백 년 동안 독립된 베트남을 통치했다. 레로이는 영원히 베트남인들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